네. 네. 아, 자, 오늘 네. 이제 증시가 마감을 저는 3시 반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증시 셔터맨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의 연예인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될 일반인 박근영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박근영 부장님만 눈썹 문신한 것 같은데요. 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딱 보면은 눈썹이 진하게 이렇게 딱 있으시니까. 아, 원래 진하긴 한데요. 네네. 그냥 했습니다. 네. 연예인 같으십니다. 안 아파? 안 아파요? 아프죠. 아. 네. 저 갑자기 항상 이 네, 네. 미에는 이 고통이 따른다. 그게 항상 그게 있죠. 아, 그래요? 예. 하고 나서 만족도는 높으신가요? 그냥 뭐 저는 원래 좀 지냈던 편이어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그냥 뭐 정리정돈한 거고요. 네네. 짱구 이렇게 문신처럼 한 분도 꽤 계시잖아요. 네네. 뭐 그분들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만족도가 높으실 수도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진하게 하지 않고 네. 눈썹의 모양처럼 선으로 그려가지고 눈썹 문신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이 아침 라이브랑 저녁 라이브는 거의 무조건 다 보거든요. 아, 네. 김타 기사님이 이런 종류의 질문이나 드립을 하시는 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눈썹 문신에 좀 관심 있으신가 봐요. 좀 궁금해가지고. 네, 저도 좀 고민을 약간은 예, 좀 돼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죠. 저도 요즘에 눈썹 그 선문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지금 원래 그 네. 관심이 없었는데요. 네. 장모님 손에 끌려서 가서 장모님과 함께 네. 만족하십니까? 뭐 저는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요 사실은 증시가 중간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조금 웃으면서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예, 뭐 시초가는 뭐 코스피 기준 2695포인트 정도 일단 좀 올라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뭐 극단적으로 핵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인용 보도가 되면서 미국 주요 선물 지수가 뭐 나스닥 100 선물 지수 중심을 보면 0.6%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전환했죠. 근데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뭐 주석의 이제 통화 예정 기대감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를 좀 넘긴 그 어떤 위기를 넘긴 영향 때문에 재차 강보합권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가 2705포인트까지 일단 재차 상승했습니다.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코스피가 이제 10시경에 마이너스 전환했는데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약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빠지면서 이제 하락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제 장중 계속 빠질 듯 빠질 듯 하면서 지리하게 이제 매매 공방만 계속 이루어졌어요. 근데 2시 15분경 정도부터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또 현물 매도세가 다소 약화되고 이러면서 2700포인트 이상 상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은 뭐 거래소에서 1031억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다행히 631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선물을 2412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은 이제 선물 지수를 좀 받쳤던 거죠. 재미는 사실 없었어요. 특이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소비나 병목 현상 관련된 우려가 있었던 중국 쪽의 이슈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제로 코로나 원칙을 견지는 하고 있지만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전시하고 둥관시 18일부터 봉쇄 조치가 부분 해제가 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해 공장이 지금 18일부터 생산 재개가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야기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중국 관련된 생산 재개에 따라서 일단 하방으로 빠지는 부분들 상당히 조금은 이제 네. 견조하게 지지가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 명목 가치 3조 5천억 달러어치의 계약이 만료되는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징검 선부는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오늘 밤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이제 장 보면서 뭐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좀 빠지고 오늘 또 미국이 옵션 만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 좀 오르다 보니까 좀 차익실현 욕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을 제가 보면서 저 느낀 점이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요 근래 굉장히 어려운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뭔가 좀 매수세들이 매수를 하는 어떤 주체들이 약간은 좀 자신감, 일종의 베팅. 뭐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와서 오늘 흐름은 오늘 지수는 뭐 소폭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퀄리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고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충분히 저는 좀 좀 있겠다. 투자자 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금 주간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박분양님께서 너무 이제 설명을 많이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사실은 화요일 날 장 기억나시죠? 그때 항생테크 완전 급락하고 강 작가님. 그날
정말 제 주변에서 매니저들던 뭐 개인 투자하시는 전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곡소리 났습니다 그때. 네. 정말 그때 막 엄청나 하이닉스도 막 3%씩 빠지고 더 빠지 전부 다 락바텀으로 생각하는 지수가 다 빠지면서 그때 엄청 힘들고 여기서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음 날부터 뭔가 반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확신이 있는 종목과 포트폴리오 갖고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확신의 영역이 높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좀 지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된다. 그래서 아마 그때 잘 버티신 분들은 그 후에 수목금을 통해서 많이 조금 수익을 조금 회복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심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기 선생님한테 짧은 좀 식견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네네. 지금 현재 참 불확실성이나 미래에 대한 뭐 약간 이제 하방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예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수급은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네. 지금 현재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좀 멀리 내다본다면 네네. 지금 당장 다음 주보다는 멀리 내다본다면 좀 마음의 안정을 갖고 투자를 계속 하거나 재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조심하고 지켜보자가 돼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 후반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동안 극도의 보수적인 스탠스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네.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좋은 종목들 본인이 공부한 종목들 그다음에 확신이 있다고 하시면 일정 부분 분명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투자에 있어서 극도의 보수적인 스탠스는 조금 바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다가 뭐 지수가 또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이제는 지수보다는 좀 종목 중심으로 계속 보시면서 네. 조금 관리하시면 오히려 한 2분기 정도 됐을 때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근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 강홍 작가님이 항상 매년 깨지는 시즌이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근데 4월이면 한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남았죠. 그때까지 열심히 벌어야죠. 네. 그러면 지금도 생각하시기에는 4월에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지금 투자를 18년 하는데 네. 5월부터 10월까지 돈 모으기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도 여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주일에 세 번 오는 사람인데 그 화요일과 목요일에 분위기가 확 달라가지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 뜬금없이 수요일부터 우리가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뭐 미국, 중국, 우크라이나 이게 다 좀 줄어들더라고요. 세 개가 공교롭게 같이. 그거 좀 재밌었습니다 이번 주에. 네. 부장님 뭐 하셔? 네, 네, 뭐 시장을 보면 두드려 맞으면서 근육이 좀 늘었다는 게 뭐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 격론이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은 페드가 굉장히 매파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니까 되게 이제 전문가들도 되게 막 찬반 논란이 되게 많은데 이제 되게 뭐 어제 나왔던 리포트 하나 보면 제목이 이랬습니다. 굉장히 빅 그 리스크가 오는데 더 큰 기회가 오고 있어서 시장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리포트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첫 번째 뭐 표부터 하나 보여주시면 네네. 그 러시아가 아무튼 디폴트를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계속적으로 방송을 해왔지만 이게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거든요. 러시아 쪽. 그러면서 그 달러를 일단 이자를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러시아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일단 다리 하나는 걸쳐놓은 거예요. 서방 세계와 걸쳐놓으면서 그 시티은행을 통해 가지고 일단 자금을 보내면서 이제 일단 그 이자를 만기로 어느 정도 갚았다는 게 이제 나오면서 수업 관련된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정을 준 것 같고요. 두 번째 차트 좀 띄워주시면 근데 이제 페드 금리 인상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며칠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페드 금리 인상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매파적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 아주 높아 있는 봉우리가 보이죠? 저희가 폴 볼커라는 사람이 그때 그 CPI, 그러니까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폴 버크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엄청나게 하니까 살해 위협까지 이게 받으면서 권총도 들고 다닐 정도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인플레를 잡았거든요. 근데 저 표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주 끝에 보시면 아주 살짝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지금 CPI가 지금 뭐 지난 뭐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7.9% 정도 올라오는데 이제 페드 금리가 이제 저렇게 살짝 고개를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괴리가 아주 크죠.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인플레보다도 지금 금리가 아주 낮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표 보여주시면 이 점도표를 보여주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점도표를 보시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금리 인상 경로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올해 7번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은 4번 정도 금리 인상인데 최종 금리가 2.8%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물론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중립 금리가 현재 2.4%예요. 근데 내년까지의 최종 금리가 2.8%니까 이 경기 침체를 결국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굉장히 좀 우려가 사실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드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일단 하고 그 뒤에 주가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시장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전문가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이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에 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럼 요약하면은 그 2023년 말까지 2.8%까지 가니까 한 네. 10번 정도 올려야겠네요. 그죠? 그때까지 0.25로 뭐 치면은 현재로 따지면 11번이죠. 네. 뭐 예. 근데 지금 이 오늘 나시황 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준이 이제 이 수익을 얻는 부분이 이제 금리에서 있는데 연준이 만약에 2.25 이상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연준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뭐 채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내년까지 생각을 할 만한 뭐 여력이 있을까요? 파월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인플레를 잡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3월에 25BP를 올렸지만 아마 5월 중에는 50BP 빅스텝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4월에 발표될 3월 지표가 CPI가 8%를 당연히 넘기겠죠.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더 많이 올라가면은 지금 더 고민이 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두 번째로는 5월부터 시작되는 대차 대조표 축소가 또다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5월부터 시작한다 보고 있으면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게 한 6, 7월 정도 생각했었는데 5월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한 연장을 안 하는 걸로 끝날지 그러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겠지만 뭐 급해지면은 뭐 국채를 내다 팔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충격을 받는데 9조 달러 정도 수준의 그 지금 페드의 자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시작하기 전에 4조 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적어도 6조 달러까지 내린다면은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사실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소 좀 이제 위안을 삼는 것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이제 페드가 만약에 내다 팔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일드 커브 플래트닝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금리와 2년물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아마 만기 연장을 안 하는 것과 또는 그걸 가지고 아예 채권을 내다 파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변수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간 뭐 운전이나 운동 배울 때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잘 되고 쉽게 시작하고 이러는데 조금씩 실력이 늘어간다라고 느낄 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아니 희망에 부푼 막 꿈 같은 이야기가 들리다가 갑자기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들리고 이러면 정말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뭐 사실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단기 1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뭐 최근에 망가지진 않았다. 뭐 제가 과거에 금리 인상 경로를 쭉 이제 히스토리를 보여주면서 한 1년 정도 뒤에 S&P 관련된 뭐 수익률은 거의 100% 다 올랐거든요. 금리 인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근데 이제 상황은 조금 다르죠. 그때는 워낙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지만 지금은 경기보다는 인플레이 쫓겨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히스토리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1년 뒤에 수익률은 미국 시장에서는 다 100%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시작하는데 평균 값으로 본다고 하면 그 어떤 경기에 대한 침체가 대부분 다 2년 뒤에 온다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미국이 생각하는 페드가 생각했던 경기의 어떤 금리의 인상 경로 그리고 글로벌 IB들이 생각하는 금리의 인상 경로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늦게 그리고 천천히 금리가 인상됐다는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2년 후에 뭐 경기가 침체되면은 보통 네. 주식시장이 그걸 한 반년 정도 선반영을 하니까 1년 반 후에 걱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선반영되니까 이제 마연 그 속도가 좀 빨라지냐의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던 5월이나 6월 정도의 대차협의 축소에 대한 방식이 뭐
만기하도록 채권을 그냥 연장하지 않는 걸로 되면은 다소 좀 충격이 덜하겠지만 네. 너무 인플레가 그때까지 심해서 진짜 뭐 10년물 채권을 내다 팔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다소 좀 충격은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변수이고요. 다만 이제 뭐 지금 상태에서 너무 이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뭐 안 좋은 시그널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페드의 파월 의장의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의 경로는 사이언스가 아니라 아트다 할 정도로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미세한 어떤 네. 조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어떤 국면에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착륙이 될지 아니면 뭐 소프트 랜딩이 될지는 아직은 한 두 달 정도는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강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건 아직 1년 반 남아 있고. 오늘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오늘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번 주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정도 느낌 어떻습니까? 네, 아니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약간 연준 얘기 제가 사실은 이제 연준 얘기를 좀 길게 하긴 좀 그렇고 지금 시간 네. 관계상 말씀드리면 그 이제 운용만 제가 저는 하고 있잖아요. 제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네. 그 우리가 연준의 의중에 대해서 지나치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상상하고 무슨 의중이 있겠거니 없겠거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 페드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요. 제일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건 제 경험상 연준이 페드 의장이 한 멘트 연준의 스탠스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올바르게 해석해야 돼.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꾸 그걸 꼬우고 뭐 뒤에 뭐가 있겠거니 뭐 무슨 뭐 여기서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겠거니 뭐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수익률 도움이 안 됩니다. 자꾸 꼬지 마세요. 그냥 연준이 오늘 이번에 그냥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왜 환호했냐?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만약에 시그널이 온다고 하면 연준이 물론 조금 슬로우하게 가겠죠.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긴축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지. 이런 스탠스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전쟁 이슈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이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연준이 스탠스를 명확히 보인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 자체를 자꾸 뭔가 그 언더라인을 자꾸 고민하고 왜곡하고 뭐 연준이 무슨 뭐 금리를 더 올리면 무슨 뭐 마이너스가 나고 연준이 무슨 기업입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연준은 그 기본적으로 고용과 물가예요. 네.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인생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 나 주먹 낼게라고 하면 그러면 난 보조기를 낸다고 생각하면 저쪽에서 가위를 내겠지 이렇게 꼬던 사람은 대부분 져요.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말씀. 좋습니다. 부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아니요, 뭐 시간상 네. 일단 뭐 오늘 네. 관련된 시장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뭐 박근정 부장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다 보니 종목만 수십 개.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 방법은 간단해. 그중 좋은 종목만 골라 투자하는 거지. 에이, 그걸 누가 몰라? 알아도 못하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글로벌 혁신 기업만 쏙쏙 골라 알아서 투자해주는 랩 어카운트. 아하!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는 랩 어카운트? 미래에셋 증권. 랩 계약별 수수료 발생되며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를 주교시하는 방송 3프로TV입니다. 퇴근길 라이브 아직까지 부장님의 역할은 남아있습니다. 네. 한참 하고 가야 되는데요. 네. 집에 가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네. 오늘 이제 강세를 했던 뭐 업종별로 조금 특징적인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OLED 관련 섹터입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미국서 QD OLED TV 사전 주문을 시작했다는 게 이제 장중에 알려졌는데요. 4월 정도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QD OLED TV에서 이게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삼성 OLED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QD OLED와 그다음에 뭐 WOLED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술로 묶어서 사용했고요. 삼성전자의 이런 부분들은 사전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품 성능은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설명에만 퀀텀 닷을 이용한 100% 컬러 볼륨을 완성했다라는 문구를 넣었거든요. 이 같은 제품명에 대한 전략이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기를 향후 이제 LED 디스플레이부터 WOLED 패널을 공급받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이제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QD OLED와 WOLED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바탕으로 삼성 OLED를 쓴 것 같다라고 시장을 조금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연내 QD OLED TV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을 했죠. 잘 안 될 거다로 얘기했는데 일단 소니와 같이 이제 Q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거고 이제 출시됐기 때문에 라인업상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캐파가 이제 아직은 적고요. 수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에 LG 디스플레이의 WOLED 패널도 병용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근데 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그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QD 디스플레이 수출액 관련된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 보시면은 예, 뭐 거의 11월 달에 굉장히 낮게 그 이제 되다가 거의 없다가 11월 달에 조금 올라왔고 12월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1월 보시고 2월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QD 디스플레이 수출액이 나오죠. 근데 이제 단위가 뭔가요, 저거? 저게 아마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뭐 저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뭐 멕시코, 헝가리, 슬로바니아, 뭐 말레이시아, 독일, 일본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표로 한번 보여주시죠. 수출액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이게 월간 단위로 보면은 2021년도 보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간간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출이 조금 있었고요. 근데 보시면 11월 달에 멕시코가 11월, 12월이 많이 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12월 달에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럼 22년에 1, 2월 달에 멕시코가 들어오고, 헝가리가 들어오고, 슬로바키아 들어오고, 이렇게 독일까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저런 나라인가? 보통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이런 게 있는데, 네. 왜 그, 거기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 헝가리가 있나요? 근데? 네. 그래서 이게 질문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이 멕시코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 등은 삼성전자의 해외 TV 제조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 그 헝가리 있어요. 맞아요. 네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이제 나가면서 일본 쪽 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는 QD OLED TV를 굉장히 준비를 했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델 같은 경우도 QD OLED 모니터가 이제 이미 출시가 됐고, 소니 같은 경우는 6월 정도에 이제 QD OLED TV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이제 뭐 나왔는데 실제 지금 중국향 OLED 수요 감소 때문에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덕산대 에로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주가가 상당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솔 케미칼,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강했고 덕산 테코피아도 조금 강했죠. 근데 이제 이게 QD OLED 관련된 라인업이에요.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WOLED 관련된 라인업은 예를 들어 뭐 그 LX 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한 1%대 정도로 소폭 상승을 했는데 기대감이 좀 반영됐습니다. 근데 조금 이례적으로 PNH테크라는 종목도 급등세를 좀 보였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뭐 QD나 WOLED나 다 이제 좀 다리를 건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OLED 관련된 쪽에서 주요한 어떤 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약간 그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항상 봐오던 국가들만 보이지 않고 좀 새로운 국가들이 보이니까. 근데 또 의외로 중국이나 이렇게 좀 메인 국가가 안 보인다라는 건 걱정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들은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 납품, TV 공장에 납품을 한 거죠. 아, 공장 삼성 납품이에요. 디스플레이가 네. 삼성전자의 TV 공장에 납품을 한 거고 그 국가에서 이제 삼성전자 TV 공장에서 TV를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겠죠, 이제. 네. 예. 다음 섹터로 가보죠. 네. 다음은 이제 철강이나 강관 업체인데요. 이게 그 미국 철강 232조 세부 요건 개선 추진 소식이 좀 긍정적 영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미국과 일본이 이제 철강 관련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서 120만 톤 규모의 일본산 철강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했는데 이 무관세 기준의 규모가 일본이 2018년도에서 19년도 정도에 미국에 수출한 정도의 수준 물량인데 만약에 같은 조건의 물량으로 우리나라가 재협상이 되면은 오히려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의 대미 쿼터 제한 조치에 대한 재협상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정부도 이제 전면 재협상보다는 기존 쿼터제에 대해서 세부 요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리 본다면은 지금 철강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저가 물량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원재료 가격을 이제 가격의 상 이제 증가할 수 있느냐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철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 인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이제 바오스틸 같은 경우가
열연의 내수 가격을 뭐 기준으로 해서 3월 톤당 350위안을 인상을 했고요. 4월에 또 200위안을 또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포스코 같은 주요 철강사도 국내에서 3월에 이어서 2분기에 추가 인상도 아마 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유럽은 더 심해요. 이제 유럽 철강 가격은 아시아 지역보다 이제 철강 가격이 큰 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원가 상승 요인 이외에도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사태에 따른 뭐 공급 공백 때문에 가격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EU의 역외 철강 수입을 살펴보면 러시아산이 1위, 그리고 우크라이나산이 2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가격을 높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제재나 가동 중단 때문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철강을 못 가져가니까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터키나 인도산 철강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장기화되고 뭐 공급 공백에 대한 풍선 효과 때문에 2분기에 아마 이런 유럽 쪽에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철강 가격도 상승세로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표에서 아주 보입니다. 이게 중국의 열연 유통 가격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중국이나 뭐 국내 철근 유통 가격도 대부분 다 한 50% 이상 가격이 뛴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두 배 이상 뛰고 있거든요. EU의 열연 가격 쪽으로 보시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거의 두 배 정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유럽 쪽에서 굉장히 더 가격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뭐 중국이나 국내 같은 경우도 주요 가격들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이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많지만 이 부분들이 결국은 철강의 이제 가격에 전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이해 못한 게 있었는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면 관세를 지금 내고 있나요? 그게 제가 전작전에 했을 때 큰 이슈였거든요. 이게 요즘은 좀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쿼터 제한 조치 일부분에서 이제 재협상이 이제 일본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네. 한국도 똑같이 재협상을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재협상 전면적인 재협상은 미국도 조금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였고요. 이제 한국 정부도 뭐 당연히 재협상보다는 기존 쿼터제를 가지고 이제 세부 요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쿼터제라는 거 일본 뭐 100만 톤까지 그렇죠. 가세를 안 내고 더 그렇죠. 수출하려면은 이제 그 관세를 더 때리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쪽의 무관세 기준 그 양이 125만 톤 정도였죠.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만약에 재협상이 되면은 한국의 물량들이 무관세로 나가는 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뭐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주가 부분이 눌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과 한국 양 국가가 다소 좀 전면 재협상보다는 기존 쿼터제를 조금 손보는 정도로 다소 좀 약화가 되니까 센티가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갔는데 근데 종목을 보면 큰 종목들은 많이 안 움직였어요. 뭐 이제 상승폭이 1-2% 정도 수준인데 뭐 동일제강, 금강철강 이렇게 중소형주라든지 하이스트리나 뭐 동양철관, 강관업체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중소형 업체 중심으로 상승폭이 좀 컸던 것이 특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됐던 애들이 좀 많이 좀 올랐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걱정되는 게 그 철강 뭐 이쪽 얘기를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지금 센티멘트도 좀 좋아지고 앞으로의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긴 안목에서 보면 철강 쪽이 사실은 그 제로 이 에너지 쪽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때려 맞을 것이다라는 미래가 좀 안 좋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이득이 될까요? 아, 그런 게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그런 센티가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번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약간 후퇴되는 느낌이죠. 탄소가 쏙 들어갔군요. 뭐 쏙 들어갔다기보다는 다소 좀 후퇴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고 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슈가 있었지만 강력하게 정부가 드라이브 걸던 것들이 다소 좀 제동이 걸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조금 시기를 뒤로 미추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풀어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쪼든 부분들을 다소 조금은 풀어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과정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결국엔 그런 거죠. 이제 포스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탄소 관련 탄소 중립 저감을 위해서 결국에는 포스코의 가장 큰 주가 드라이버는 중국의 감산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탄소 저감에 대해서 모멘텀이 발생하고 굉장히 드라이버가 걸리면 중국에서 포스코 주가는 매우 좋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클리컬 기업들이 다 그런데요. 철강을 예를 든다고 하면
Q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강에 대한 어떤 디맨드, 수요는 글로벌리 아주 GDP 대비 아주 낮은 부분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갑자기 철강에 대한 전체 글로벌 성장률이 막 20% 30% 뛰진 않아요. 큰 일이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면 GDP 정도보다 좀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업의 어닝이라는 건 PRQ의 조합이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은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또 올리려면 전방이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매크로를 보게 되고 그럼 매크로는 사실 좀 예측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Q인데 Q는 느는 거는 수요는 리니어하게 아주 소폭 느는데 네. 중국이 굉장히 큰 철강에서 가장 큰 셀러 마켓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중국이 탄소 저감을 위해서 강하게 규제가 들어간다. 네.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가 그 수혜를 올 곳이 있는 거니까 주가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주가가 예측이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포스코를 투자할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낮은 가격에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감산 관련된 내용을 뉴스플로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올해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뭐 중국이 자꾸 이 자국 내에 이제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많이들 가해서 그럼 포스코가 이득이 될 것이냐 막 기대를 많이 하지만 아, 중국은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갑자기 뭔가를 바꾸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좀 무섭다라는 개념도 좀 있고요. 몇 번씩 당했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제가 이 괜히 눈썹 얘기해가지고 자꾸 부장님 눈썹만 보인다라는 분이 많이 계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눈빛을 보는 듯한 어떤. 근데 죄송한 네, 게 네. 저는 네. 부장님의 팔찌만 보여가지고 너무 두껍고 번쩍거리는 팔찌라고 보이셔가지고. 쓰레기네요. 주식 투자 좀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프로님한테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무조건 정프로님이 저보다 낫고요. 제가 정프로님보다 나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상대방 눈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프로님은 눈을 보고 얘기를 못해요. 눈이 안 좋으시니까. 눈을 감고 계시죠. 가슴도 감고 계시니까. 유일하게 그거 하나 제가 정프로님보다 낫고. 네. 방송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혹시 뭐 전해드릴 소식이나 뭐 이야기나 뭐 비전나 더 남은 게 좀 있으십니까? 많이 남았죠. 네. 아, 많이 남으셨네요.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대기업의 중고차 소매 시장 진출 허용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고차 시장 규모가 신차의 두 배 규모고요. 지금 국내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연간 250만에서 270만 대 수준으로 30조 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신차 판매 대수가 144만 대 정도니까 거의 뭐 두 배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결정 때문에 완성차 양사도 마찬가지고 렌터카 업체들 특히 이제 롯데렌탈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 중고차 B2C 판매가 제도적으로 허용된 거기 때문에 오늘 수혜 로 이제 이야기 되는 상황이고요. 롯데렌탈은 이제 B2B 중고차 2위 사업자입니다. MS 23% 정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고차 판매 부분 영업 이익률이 이번 조치 때문에 한 3에서 5% 포인트 정도 영업 이익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익이 올라가겠죠. 이 부분이 반영된 상황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흐름에서 지금 2021년 도매 중고차 경매가 오토비즈 사업에서 7,332억 원의 매출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비스의 소매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이 좀 안 되고는 있는데 아마 해외에서 이미 영위 중에 있는 소매 중고차 사업 역량을 활용하면서 국내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 같고요. 글로비스가 오늘 그래서 좀 급등을 했는데 예, 온라인 중고차 중개 플랫폼인 오토벨 서비스라는 걸 운영 중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이번 조치 때문에 이제 신차 판매 대비 중고차 판매 비율이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는 뭐 기대감이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차 판매 대비 중고차 판매 비율이 1.4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2.3배 그리고 영국이 2.9배니까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중고차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서 이거를 그 우리나라 업체가 직접 맡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중고차 시장을 훨씬 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긴 한데요. 저는 이 진행자이자 시청자로서 네. 자동차 관련해서 선프로에서 사실은 올해 작년 많이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상처 입은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진짜로 이번에 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좋게 봐도 될까요? 아니 중고차 관련해서는 좋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네. 네. 왜냐하면 현대차가 버는 어닝 대비 현대차가 한 8조 정도 OP를 벌어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중고차 시장이 이제 우리 박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20조 후반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차가 이거를 다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고차의 어떤 거래 지금
영업이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아주 큰 회사들이 2%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현대기아차가 이거 엄청 게임체인저가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래서 뜯어는 봐야 되겠지만 향후 얼마나 많은 중고차에서 포션을 가져오는 거고 어떻게 비즈니스 할 거냐. 근데 제가 오늘 좀 들은 거는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중고차를 막 거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인증 같은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래서 이 중고차가 정말 그래도 괜찮다 라는 거로 우리가 사실 신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인증을 하면서 수수료를 일부 가져오는 그런 어떤 구조로 갈 가능성도 좀 일부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좀 좋다고는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중고차 시장이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미국 대비 지금 아직도 낮고 30조 되는 시장이 작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현대차가 다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일부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마진을 챙긴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높은 이익률이 날 수 있지만 현재는 아마 지금 정도 계획이면 천억에서 천 내입니다. 아, 근데 현대차가 버는 이익이 뭐 8조 정도 되니까 미미하죠. 참고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타소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공격적인 MS 목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2024년까지 MS를 5%대 정도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MS를 높이는 전략은 아직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현대차 브랜드의 중고차가 꽤 많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중고차 가격이 조금 더 이제 뭔가 인증을 해주면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현대차 신차 브랜드의 가격도 약간 상승 효과도 조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네. 다소 조금은 긍정적인데 아까 타포노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 기아의 전체 이익으로 봐서는 거의 뭐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현대 기아가 완성차 입장에서 네네.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된다. 이 뉴스 별로 굿뉴스라고 생각하면 조심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히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나름의 어떤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거고 이제 뭐 현대차, 모비스, 기아, 글로비스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회사가 주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대 기아가 대부분의 중고차의 한 80% 정도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200만 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200만 대 이상에서 인증을 제대로 현대 기아가 해준다 그러면 믿겠죠. 그래서 고증 서비스 거기서 만약에 되니까요. 우리 이제 허프로님께서는 네. 그럼 얼마 정도 더 지불할 수 있는지 수수료를 인증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예를 들면 2천만 원인데 네.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요 어떤 네. 장점이 있냐면 현대의 서비스 센터를 만약에 이용할 수 있는 보증 기간을 준다 그러면 연 단위로 하면은 저는 한 10%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생각 10%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네네. 연 단위로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네네. 네네. 만약에 한 대당 50만 원 정도 비용을 수수료를 내는데 네. 현대기아가 얘를 제대로 이 차를 인증을 제대로 네. 모든 거를 다 인증을 해준다. 우리가 사실 중고차 구입할 때 차 고장 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사고 이력 같은 네네. 거. 근데 그런 부분을 인증한다 그러면 한 대당 5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게 아마 200만 대 이상이 되고 만약에 300만 대가 된다고 하면 적은 어떤 또 수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인증이 아니라 그냥 보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대기아가 보증만 해주면. 여기 저기 뭐야 블루엔지 가서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건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네. 가족님 자동차에 관심 없으신가 봅니다. 아니요, 그 저도 사실 독일에 있을 땐 거기는 이미 그 완성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BMW도 그렇고, 폴스바겐, 뭐 다임러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게 확실히 좋긴 좋아요. 보통 걔네들이 그 중고차를 1년까지는 개런티를 해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그 다른 주재원들 오시면은 보통 그쪽으로 많이 데려갔어요. 그냥 BMW, 다임러, 아우디에서 직접 하는 이제 중고차 숍. 네. 그게 아무래도 좀 그 투명성에 많이 도움이 되죠. 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마켓컬리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가 3월 28일 제출 계획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예, 실제 시장 입성까지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7월이나 8월 초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지난해 말 2,500억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제 밸류가 뭐 4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적자가 큰 기업인데 미국처럼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네. 퀘스천은 있죠. 분명히 네. 한국 시장은 좀 다르다 보는데요. 여하튼 뭐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제 김슬하 대표 지분을 포함한 20% 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이후에 18개월 동안 보유 예수 하기로 했고 김 대표님 지분은 3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일단 뭐 네.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식으로 뭐 지오소프트나 흥국 FMB 그리고 KCP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흥국 FMB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베이커리나 아니면 이제 주스 같은 거, 뭐 네. 망고 주스나 이런 것들을 네. 납품하는데요. 뭐 오아시스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켓컬리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흥국 웹툰은 좀 재밌는 게 이제 푸른 주스라는 걸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인수하면서 그 올리브 땡 여기 가보시면 네. 거기 가면은 딥워터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조그만 주스인데 한 4,000원 정도 해요. 어이구요. 이게 여성들한테 엄청난 인기고요. 올리브영 2021년 작년에 초메가 히트 상품이거든요. 4,000원짜리 주스인데요. 이게 마시면 바로 가신대요. 네? 맛있고 빠르다. 화장실에 바로 가는 거. 아,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 여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이 올리브 땡에 가서 디버터라는 제품을 4,000원인데 이게 워낙 메가히트 되다 보니까 연말에 뭐 1+1 뭐 행사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팔립니다. 이게 그 딱 모토가 그거예요. 맛있고 빠르다예요. 흥국 FMB.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정도로 마시자마자 갈 정도면 설사약 아닙니까? 아무튼 뭐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게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은 판매되는 판매량 자체가 그렇고 이 제품이 또 이제 중국에 진출을 이게 에센스를 통해서 굉장히 또 중국에도 유명하대요. 그래서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그냥 사이드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 주제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어디 회사라고요? 흥국 FMB라는 회사. FMB. FMB? 굉장히 특이한. 뭐 스타벅스 이런 데도 그 음료 많이 납품하죠. 네, 뭐 망고 음료나 이런 게 병 제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뭐 이렇게 병으로 따로 만들어진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근데 이 주스들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판매가 되면 그러면 스타벅스는 화장실 칸수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시고 바로 갈 정도면? 아니요, 이제 그 디버터라는 거는 올리브 땡에서만. 죄송합니다. 예, 예. 이건 헛소리인데 그걸 진중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오늘 저하고 하는데 너무 좀 삐그덕거리긴 하지만 이게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정 프로님이 이제 휴가를 자주 가시면 제가 이제 좀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부장님 뭐 하실 말씀은 저희가 네, 뭐 시간이 오래 된 관계로 네, 이제 가야 되겠죠. 다 마무리됐습니다. 예, 네. 네, 아무튼 뭐 불금이니까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PD님이 마음 편하게 그 방송 사고 걱정 없이 광고를 틀어도 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